마리우스, 드디어 찾았군. 지리엘, 그래. 그래, 이제 알아보겠군요, 당신. 모습을 감추고 다닐 거란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들은 널 지켜보고 있지. 아주 오랫동안 너를 찾아다녔다, 마리우스. 네가 아예 숨으려는 건 아닌가 싶던 참이었지. 용서하십시오, 디디엘. 제발.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고. 어떻게 네 잘못이 아니었단 거지? 방랑자. 네. 바로 방랑자였죠. 도적 성체에 살던 때가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다른 불황자들과 지내며 기억에서 도망치려 했지요. 동쪽 문 너머 높은 산 속에서요. 뭐 필요하오? 아, 잠과 싸웠습니다. 며칠씩이나요. 꿈을 꾸면 그 기억이 돌아왔으니까요. 수도원의 기억과 그것을 장악한 악의 기억이요. 꿈, 기억, 둘을 분간할 수 없게 돼버렸지요. 꿈속의 악이 절 따라온 걸까요? 어떻게 저를 찾은 걸까요? 어떻게 부서진 60만 남아 자기 칼무게도 감당 못하던 자가 불타는 공포가 되어 절 여기까지 쫓은 걸까요? 그는 자신 안의 악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고 있었고요. 상을 보니 전 제가 정말 미쳤구나 싶더군요. 공포, 파괴, 그리고 악, 그걸 달리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악마들은 내 꿈에서 튀어나온 걸까요? 아니면 방랑자 안에서 태어난 걸까요?
왜 그를 따라갔냐고요? 모릅니다. 왜 꿈속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걸까요? 제가 아는 건 그가 부르자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우리는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쭉 동쪽으로요. 동방으로 향했죠. 산을 넘어 부서진 땅의 광활한 사막으로요. 며칠이 지나자 동행자는 자기 얘기를 해주더군요. 한때는 위대한 전사였지만 이제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짐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고요. 우리는 메마른 황무지를 끝없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오래였는지는 모르겠군요. 그저 항상 지평선 너머로 어두운 구름이 우리를 뒤따르는 느낌이었죠. 마침내 여정이 끝났고 우린 마지막 능선을 올랐죠. 그 아래에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빛나는 보석 루트골레인과 그 너머의 바다 말이죠. 마지막 밤 우린 야영했습니다. 따스한 사막 바람이나 바다 소리 때문인지 전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잠들었죠. 다시 꿈이 찾아왔지만 분명 제 꿈은 아니었죠. 제가 본 환영은 위대한 자, 마법사 탈라샤였습니다. 당신 위속적 길이에 그 꿈에서 분명 당신을 봤습니다. 그와 동료들은 세계에서 풀려났던 파괴의 군주 바알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악마를 성스러운 돌 안에 봉인하려 했지요. 하지만 계획이 실패하자 탈라샤가 자신 안에 악마를 가둬 봉인을 완성하겠다며 나섰지요.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을 무덤 안에 속박한 뒤 모래 안에 묻을 것을 지시했고 그곳에서 영겁의 시간 동안 악마와 싸우게 되었지요. 내가 뭘 찾는지 알겠지, 마리우스. 그건 내 형제다. 지금 자더라. 동이 트면 출발할 테니. 다음 아침, 우린 언덕을 넘어 루트골레인으로 향했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곳에 어떤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지. 동행자는 무덤의 습기 찬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걸로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전 빛과 어둠을 가르는 물갈이 섰죠. 남아있던 내면의 이성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젠 작은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길을 따라 무덤 속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자 동행자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어두워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길을 알고 있더군요. 마침내 대전당에 도착했고
나는 힘을 얻고 있던 게 아니라 남아있던 인간성을 잃고 있던 겁니다. 그는 악마처럼 움직였고 그때 당신이 나타났죠. 여기같이 낙마를 풀어줘선 안 된다. 설령 너라도. 네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상상도 못할 거다. 동쪽 크라스티에 있는 빛의 사원으로 가라. 그곳에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 있다. 용기를 내어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단 말이오스. 그 돌을 지옥의 대장간으로 가져가 파괴. 서둘러 돌을 챙겨 도망쳐라. 있었겠습니까? 그저 도망쳤죠. 저는 시킨 대로 했습니다, 티리엘. 자카룸의 사원을 찾았죠. 사원 깊숙한 곳에서 어두운 자들이 모인 걸 봤습니다. 동행했던 방랑자, 탈라샤, 그리고 대악마이자 증오의 군주인 그가 있었습니다. 메피스토, 그의 목소리는 수천 자루의 비수처럼 제 가슴에 들어박혔죠. 형제들이여, 드디어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지옥문은 준비되었고 최후의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다. 지옥으로의 길이 열리리라. 그리하여 한때 사라졌던 악이 다시 일어나리라.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순진한 자들 사이를 꺼낼 것이며 공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리라.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고 바다는 피로 뒤덮이며 정의로운 자는 사악한 자에게 쓰러지고 온 세상이 불타는 지옥 앞에 전율하리라. 그때 제가 본 건 필멸자가 봐선 안 되는 거였죠. 문 준비되었다. 자, 아우야. 네 진정한 모습이 올 때가 왔다.
나중에 듣기로는 그가 패배했고. 염원석은 지옥의 대장간에서 파괴됐다더군요. 딱 하나만 빼고. 저는 실패했어요, 디리엘. 당신이 시킨 대로 하지 못했죠. 그 문으론 차마 못 들어가겠더군요. 용서하세요, 디리엘. 제발 용서를. 마리우스, 그 돌을 주면 모든 걸 용서해 주마. 이리 죽어라, 마리우스. 가져가요, 가져가시라고요. 마침내 이 모든 게 끝이 나군요. 보세요, 이 돌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넌 실패하지 않았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해냈지. 한데 난 대전사 티리엘이 아니다. 발! 세상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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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훌륭히 해냈단 말이었어. 이제 담내를 하도록 하지. 대체 왜 이런 일이? 세체론의 문은 영겁의 세월 동안 건재했다. 니놈은 절대 못 지나간다.
더러운 악마들과 이 땅에서 꺼져라. 우리는 빛의 편이다. 넌 절대로 아리아산에 이르지 못한다. 네 놈이 찾는 것도 손에 넣지 못하고. 김만! 네놈의 입장 또한 고려해 주도록 하지. 드리겠군.